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중에 최고의 뜻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잘 보니까 결국은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뜻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암 걸리지 마라. 암세포 생기면 어떻게 죽여줄게. 다 이런 뜻이에요. 참, 혹시 유전자 변질되면 복구시켜줄게. 이런 놀라운 약속이에요. 약속. 왜? 우리 스스로는 또 의사들은 그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만든 존재가 그 유전자도 복구시켜 줄수 있고 모든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병이 치유된다는 차원이 인간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차원이라는 것. 유전자 차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무슨적 차원이에요? 초인간적 차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좀 싱겁게 이런 말도 강식은 했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 보면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왜? 어디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유전자를 뭐예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 암세포까지 다 만들었냐고. 여러분이 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면. 그래서 어느 의과대학을 나오셨냐고. 참, 암 환자들은 다 존경스럽다고. 그런, 껄렁한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유전자의 변화 차원은 인간적 차원이 아니에요. 기술적 차원도 아니고 지식적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초인간적 또는 초자연적 또는 무슨 또 그다음에 무슨 차원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초자연적, 초인간적이라면 그것은 지식적 차원이 아니고 영적 차원이다. 왜냐하면 초자연적 차원은 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이란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정신적 차원이란 정신적.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어저녁에 이 유전자는 선택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유전자는 글자다. 그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네.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어떤 좋은 뜻을 품으면 좋은 쪽으로 가요. 나쁜 뜻을 품으면 내가 그 나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쁜 뜻, 뭐 나쁜 뜻이라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분노, 증오, 두려움, 질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품으면 그것이 그 유전자가 나쁜 쪽으로 가요. 이건 상당히 지금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 그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느냐를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유전자는 그 자체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뜻에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뜻을 품었냐, 거기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의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건 반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그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조건 반사. 조건 반사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되면 조건 반사의 제일 뭐예요? 여기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툭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조건 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지금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은 그게 다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 변질이에요.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내 가슴 속에 좋은 뜻을 품는다면 내가 유전자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유전자 차원에서는 좋은 뜻에 대한 좋은 조건 반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파블로 박사가 연구한 조건 반사는 뭐냐? 자,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개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 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을 땡 쳤어요. 개가 여기 앉아. 땡. 이 주인이 왜 종을 치는지, 그 종 소리에 뜻을 개가 몰라요, 지금. 모르면 아무 반응을 못 합니다. 조건 반사가 안 일어나. 개가, 왜 종을 치지? 뭔가 나한테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의 뜻을 모르겠어. 그러면 뜻을 모르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파블로 박사가 땡 치고 아, 맛있는 거 줬어. 또 땡 치고 또 한 서너 번 하니까 걔가 아하, 뜻을 알았다. 그걸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감을 잡았다. 감을 잡았다. 이 언어가 없는 동물들은요, 감으로 합니다. 감으로. 모든 것을 감으로. 동물들끼리는 감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반려견 키워보시는, 키우고 계신 분들 잘 알잖아요. 뭐로 소통을 해야 돼요? 감으로 소통. 그래서, 주인이 아주 성의껏
얘기를 하면 걔들이 나중에요 감을 잡아요. 그래서 말 알아듣는다는 걔들 있잖아요. 그 다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무슨 감이다 알아요. 기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감, 그 뜻, 그 뜻이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걔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무엇에 따라서 달라? 뜻에 따라서 달라.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주인이 자기를 지금 꾸짖고 있다, 미워하고 있다, 화가 났다, 아니다, 사랑하고 있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눈치가 빤해요. 눈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해요? 뜻으로 해요, 뜻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걔가, 종소리는 참 좋은 뜻이다. 나한테 주인님이 와서 맛있는 걸 준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종소리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개는 나중에 그 종만 쳐다봐도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네, 켜집니다. 그거를 조금만 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종만 보면 유전자 켜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사진을 찍어요.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심심할 때 뭐예요? 네,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 사진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쁜 사진 보면 어때요? 유전자 반응이 금방 조건 반사야. 좋은 사진 보면 유전자가 저절로 켜져. 저절로 켜지는 게 조건 반사다. 내가 유전자를, 내 유전자를 내가 켜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사진 봤으니까 지금부터 켜볼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차원, 나의 지식과 기술 차원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유전자 차원.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와서 또 종을 땡치고 또 맛있는 거 주고. 근데 3일째 파블로 박사 탁 들어와서 들어오니까 이제는 종 소리도 나기 전에 파블로 박사가 종만 딱 드니까 뭐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전자 막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어. 소리 없는데도 조금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종 소리에 조건 반사를 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무엇에 반사를 한 거예요? 뜻에. 네가 종을 들었으니까 맛있는 거 줄 거 아닌가? 나 다 안다고. 그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 유전자는 분명히 이렇게 뜻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뜻적이야, 뜻적. 이런 거를 바로 정신적. 유전자는 물질이지만은 그 유전자라는 물질은 정신적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또는 영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이제 날짜에는 딱 들어서 종을 들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박사가 딱 들어서. 종을 쳐다만 봐도 뭐야? 그 다음 날은 바브로 박사가 문만 열고 들어와도 뭐야? 여러분도
뉴 스타트라는 말만 들어도 유전자가 켜지는 조건 반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아, 또 설악산 하면 유전자가 팍 켜지기를 바랍니다. 이상구 박사 하면 유전자가 팍 켜지기를 아마 장군 박사보다 주방 우리 주방 식구들이 여러분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에 누구 누구 그러면 유전자 더 잘 켜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다섯째 되니까 이제는 바울론 박사만 딱 들어와도 엔돌핀 유전자 팍팍. 엔돌핀 유전자가 켜질 때는 T세포 유전자도 같이 켜질까 안 켜질까? 다 같이 켜져요. 좋은 뜻이 들어오면 여러분 몸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유전자가 동시에 좋은 반응을 합니다. 자, 근데 6일째 바로 박사 들어와서 하, 개감. 막 침이 질질 나오고 위장세포에서는 그 뭔가 먹을 거 들어오면 그거 소화할 수 있는 소화물질 생산 유전자도 켜지고 뭐 꼬르륵 쪼르륵 막 이제 다 당연히 기대하고 있죠 걔는. 이제 바볼 박사가 종을 들고 땡 쳤습니다. 치고 당연히 맛있는 거를 줘야 되는데 오늘은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놓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나가버렸어.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그동안 켜져 있던 유전자 팍 꺼져버립니다. 그런 순간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사람들은. 배신당해서 그렇죠. 막 틀림없이 맛있는 거 줄 거야 하는 그 신뢰를 어떻게 쳐버려. 배신이. 그럴 때 우리가 배신당했을 때 뭐가 무너진다 그래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가 막혔다. 억장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은. 이 억장을 세워 놓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런데 이 억장을 세워 놓는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 믿음, 예? 사랑 이런 게 그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암 걸린 거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부터 시작해. 이럴 수가 뭐예요? 없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에너지가 막혀서.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막히는 걸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그래서 나, 원, 참, 기가 막혀. 죽겠다. 유전자 꺼지면 죽거든. 그대로. 우리는 말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죽겠다. 억장이 무너지네. 걔가 이제는 파블로 박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때부터 억장이 무너지고 나서 보면. 좋기도 하고 믿기도 그렇겠죠, 그렇죠? 네. 혹시 또 모르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울로 박사 또 왔어. 걔가 좋기도 하고
믿기도 해. 맛있는 거 오늘은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해. 그거를 반신반의라고 그래요. 그 반신반의하면 반밖에 안 믿으면 유전자가 반밖에 안 켜져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는 신, 신이 뭐예요? 신. 네? 신 뭐예요? 믿을 신이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셔도 캬, 저거 맞는 말이야. 믿어. 그러면 유전자 반응이 확실하게 옵니다. 구라를 쳤었는데 저게 진짜 맞는 말일까? 그러면 그 신, 믿음이 없으면 안 켜집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 뜻에 대한 어떤 그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뜻에 대한 나의 뭐예요? 신뢰도 어느 정도 내가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왜? 거기에 뭐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관여하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상구 박사가 꼭 같은 강의를 해도 여러분 마음 속에 이상구 박사에 대한, 강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유전자가 반응을 잘합니다. 그 때문에 제가 얼마나 손해본 줄 알아요? 무슨 소리 할까? 제가 유명했잖아요. 요즘은 이제 완전히 한물 갔지만은. 예. 그것도 옛날에 비하면 한물 간 거죠. 근데, 뭐, 막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TV 광고에 나와달라는 부탁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저만큼 유명하면요. 이 광고 출연료가 굉장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나가는데 5억이래요. 3억 내죠, 5억이래. 그래서 저 같은 그런 급을 특 A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급은 그렇대요. 어이구, 그거 뭐 부탁하는 대로 했으면 예. 한 100억 벌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런 광고에 나간 일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돈으로 치면 나가야죠. 응? 저에게 돈이 제일 중요했다면 나가야죠. 그러나 저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나가고 싶어. 근데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마음속에. 아. 뭐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래. 주위 사람들이. 박사님, 나가세요. 그래서, 돈 좀 모아가지고, 한 50억짜리 센터 하나 지으면 뭐예요? 근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고 싶어.
그 벤츠도 한 대 사시고, 뭐 맨날 기아차만 뭐, 자꾸 타고 댕기냐고, 그래서 하고, 그럼 나오고 싶고. 그래. 근데 그게 갈등이야. 왜 갈등이냐. 여러분, 저는 이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구의 문제가 생겨?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옛날에는 빼빼 말랐었는데, 그래서 뭐 바람 불면 날아가겠다는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괜찮잖아요. 그렇죠? 요즘 폼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기성복. 꼭 그 회사, 파클란드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파클란드가, 박사님, 저희 기성복 선전을 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척 걸치고, 나와가지고, 척 몇 발짝 걷고, 그 다음에 척, 그래서, 역시 기성복은 파클란드야. 그럼 오게야. 또 이제 정수기. 네. 물 한 잔 딱 따라 마시고. 여보, 역시 정수기는 이 정수기가 최고인데? 그 또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암에 걸렸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뉴스타트 프로그램 오셨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진지하게 떠들어 싸도 여러분 제 얼굴 보고 돈 많이 벌었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 요게 문제라.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유전자가 반응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여러분이 병 낫는 게 더 가치가 있냐? 5억, 10억, 20억이 더 가치가 있냐. 따져보니까, 역시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저를 신뢰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가 조금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서 병이 나으셨다며. 그거 뭐 몇천억, 몇조보다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다 거절했어요. 네? 무수히 많이 들어. 다 거절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해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만 유전자 반응이 차니까 이 신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렸다. 이러면 그것이 각 그 부부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은 영적, 정신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데 관한 이런 자세한 정보를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 들어왔어. 근데 걔는 이때까지 막 꼬랑지 혈고 침을 질질 흘리고 하던 걔가 오늘 이제 파블로 박사 들어오니까
꼬랑지는 뭐예요? 흔들똥, 말똥, 반신, 반야. 예. 유전자가 안 움직여요. 예. 이 불신이 있습니다. 아, 예, 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블 박사가 탁 들어와서 종을 들고 땡치고 종을 놓고 이번에도 안 주고 나갔어. 이제는 완전히 억장이 뭐예요? 무너지고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것을 걔가 탁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울 박사 또 왔습니다. 이제는 바울 박사 딱 오는 것도 뭐예요? 별로 반갑지도 않아. 아, 근데 바울 박사 문 열고 턱 들었었더니 종을 딱 들고 땡 치니까 걔가 어떻게 했게? 화를 내버린 거예요. 왜? 나를 갖고 놀지 말라 이게야. 내가 바보냐 이거. 그러니까 종소리는 같은 종소리지만 그 종소리가 가진 그 개에게 주는 뜻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면 철저히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에 반응. 이걸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확신을 해. 아, 이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아, 이 내면적 환경도 역시 뜻이고, 그래서 좋은 뜻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그 좋은 뜻이 내 내면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이고, 나쁜 뜻을 품으면 내면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분명히 반응을 그렇게 좋게든 나쁜게든 결국은 나의 무엇의 선택? 뜻의 선택이 유전자의 반응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여러분 좋은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잘라 그러면 자꾸 또 나쁜 뜻이 기어들어올라. 그 관제. 그래서 자 눈 감으면 자꾸 나쁜 뜻이 들어온다. 그때는 어떻게 할래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강의를 다 들으면 돼. 안 그러면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영적, 우리 유전자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정말 재밌어요. 공부해 보면 공부해 볼수록 재밌어요. 자, 여기 이게 유명한 논문인데 논문 제목이 뭐냐? Understanding은 이해하는 겁니다. 뭐를 이해하는 거? Genetic construction of behavior. Behavior라는 것은 습성, 행동, 습관적 행동, 이런 거예요.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라? Genetic 하면 유전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알고 보니까 유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암컷, 수컷, 학이 서로 만나서 교미를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해요? 춤춰요. 그죠? 크, 네, 수컷, 학이. 크, 춤추고. 벌쩍벌쩍 뛰고.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어디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다?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 묘한, 아주 그냥 특이한, 기발한 행동이 얘네들이 지어낸 행동이 아니라, 뭐 학 정도 되면 지어낼 수 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학자는 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냐면, 이게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초파리. 과일을 사다가 여러분이 방에다 한 며칠 놔놓으면 꼬만한 파리 생기잖아요. 과일파리라고도 부릅니다. 과일파리. 과일파리가 눈꼬만해서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지만은,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쁘대요. 자, 요 놈은, 암컷. 요 놈은 수컷입니다. 그래서 요 암컷 수컷이 만나서 교미를 할 때는 아주 특징적으로 별난 행동을 한대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암컷은 항상 이 교미에 있어서 좀 피동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수컷이 항상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수컷이 이 암컷하고 교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게 공식이 딱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 수컷이 이 암컷의 이게 좌측이요, 우측이요. 우측입니다. 그렇죠? 우측 몇 도 각도 끝에 정확하게 45도 각도를 쳐야 됩니다. 응. 그래서 제가 이 아가씨한테 생각이 있다면, 제가 이 정면으로 다가가면 이 암컷이 전혀 반응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뒷공문이 따라가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측이 이쪽이네. 벌써 얼굴 빨개져. 그렇죠? 그러면 벌써 얼굴 빨개진다고. 아하,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돼 있대. 45도 각도로 접근할 때만 암컷이, 아, 뜻을 알아차린대. 예. 네. 그러면 이 암컷은 어떻게 반응을 하도록 입력되어 있게?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이 암컷은 벌써 눈치를 쳐서 안 쳤어? 쳤어요. 지쳤어요. 그러면 암컷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예, 이 암컷들은요, 유전자에 모르는 척 하도록. 그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모르는데. 그러면 이 수컷은 포기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암컷이 자기를 지나가. 지나가면 이 수컷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이번에는 후방 우측 45도 각도였어. 이 45도 각도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가지고 딱 요 지점을 세게 건드려도 안 된대. 저 혹시 차나 한 잔?
딱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암컷이 딱 선대요. 서면 수컷이 어떻게 해야 되게? 빨리 가슴이 있는 그 레벨로 가서 반드시 무슨 날개, 무슨 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 진동수가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진동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돼. 얘들은 목소리를 못 내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그러면 그때 암컷이 병 간대요. 병 가면 드디어, 예, 네, 이 짓을 한대요. 예, 네, 이건 여러분들 너무 오래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러한 세부적인 행동들이 다 이미 뭐예요? 이미 디자인이 돼서 유전자 입력이 돼서 그 유전자 입력된 대로 모든 초파리의 암컷, 수컷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동물들마다 뭐예요? 희한하죠. 꽃 향기가 꽃마다 다 다르고 꽃 모양도 다 다르듯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런 게 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나더라도 다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네. 네. 낫대. 우리가 알아서 낫는 게 아니라 무슨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하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병 나는 쪽을 선택하면 안 낫는 거고 병 낫는 쪽을 선택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병이 낫게 돼요. 있다 이거예요. 예, 있다 이거죠. 자, 진짜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놀라운 얘기죠. 이거를 우리 현대의학계가 이때까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뜻을 품고 산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투병의 매 순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능한 한 진실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네. 좋은 뜻을 품은 것. 안 그러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좋은 뜻을 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적극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아 이런 걸 같이 공감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렇죠? 위로도 해주면서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요 그림 하나만 더 보여주고 끝내겠는데 미숙아들, 예. 임신 만기가 돼서 낳은 게 아니라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이렇게 난 애들은 어디 넣어서 키워야 돼요? 예.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근데 요즘 미국에서는 엄마가 와서 품어라. 응. 이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린 이때까지 인큐베이터가 더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되었냐면, 그 남미에 그 마약으로 유명한 콜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 가난하고 그런데 마약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성생활이 문란해져 가지고 이 자꾸 젊은 여학생들이 자꾸 임신을 하고 그래 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또 막 계속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이래 가지고 이게 자꾸 조산을 해 버려. 그럼 이제 미숙아들이 많이 태어나는데 인큐베이터가 부족한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국가 예산, 그래서 국립대학병원에 인큐베이터를 더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부잣집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내내 있도록 하고 돈 더 많이 내면 그렇게 하고, 돈 많이 못 내는 이 평민들은 로테이션을 해야 돼. 엄마가 와서,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6시간 품고 있다가, 왜 인큐베이터 부족하니까. 그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애를 또 인큐베이터에 넣고 가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부잣집 애들보다, 가난한 집 애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더 빨리 태어나는 거야. 야,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가 품는 게 더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이게 검증 결과, 이게 맞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즘 미국에서도 이렇게 한대요. 하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미숙아들이, 이게 문제가, 왜 인큐베이터에 넣어놔야 되냐면, 이 미숙아들은 뇌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뇌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체온 조절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이 센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들은 그게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체온 조절을 잘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그 인큐베이터가,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 그걸 감지해서 또 체온, 온도를 올려주고, 이런 이제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도 조절.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제일 걱정됐던 것은 뭡니까?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엄마가 안고 체온 조절이 돼. 어떻게 되게?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게? 엄마 체온이 올라가. 근데 엄마는 아기 체온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자기 체온이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몰라요.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의 체온이 필요한 경우에 올라간다는 건그 무슨 얘기예요? 엄마의 체중 조절 센터, 아기 체중 조절 센터는 아직도 미숙하니까 조절이 안 되는데 엄마 체중 조절 센터가 엄마의 체온을 어떻게 필요하면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아기 체온이 정상화되면 엄마 체온은 또 어떻게 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엄마는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병도 이런 식으로 낫게 되어 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 이 말이야. 유전자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초인간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엄마 체온을 좀 올려야 되겠네 하면 그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 그거를 영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영적 에너지가 와서 이 엄마의 체중 조절 센터를 이렇게 올리면 엄마는 자기도 모르는데 체온이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차원을 믿으시면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존재하는구나. 내 유전자가 회복되는 것은 이거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되는 일인데 그런 것을 나는 모를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유전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지라도 그거를 다 알고 유전자 차원에서 조절을 조건 반사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초인간적인 어떤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게 될 수가 없죠. 유전자를 조절하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체온 조절 센터도 내 세포 안에 그 유전자 조절 물질을 생산, 아니, 체온 조절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하는 유전자가 다 있거든. 그게 조절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는 부디, 방해되는 뜻을 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 났는데 방해되는 뜻을 품지 말라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뢰하라. 나보다 의사들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 몸의 유전자의 상태를 알고 그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그리고 그 존재는 나를 뭐 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존재야. 사랑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구나. 내 유전자를 책임지고, 내가 뭐만 해준다면 믿음만 준다.
신뢰만 해준다. 사실 아까 유전자, 개 유전자 반응은 뭐에 달렸다? 신뢰에 달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꾸 광고 선전 나가면 여러분들이 신뢰를 안 할 테니까 유전자 반응이 별로 없다. 신뢰야. 그래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아,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나를 사랑하고 내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뜻만 품고 그 차원을 신뢰만 한다면은 모든 유전자의 회복과 치유는 조건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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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쓰잘데기 없는 걱정들 허들 말어 이렇게. 걱정 허들 말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동안은 즐겁게, 아, 낳게 되지. 낳게 돼 있는 거구나. 그런 에너지가 있으니까. 난 그 믿어. 그러면, 글쎄, 그런 게 있대는데, 진짜 있을까? 그러면 꼬랑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요. 그러면 유전자 안 켜져. 그러니까 이 우리의 질병의 치유는 영적인 차원에서 조건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부디 안심하십시오. 낫도록 다 아까 초파리 교미하는 데까지 신경 쓰는.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뭐를 봐라? 새를 봐라. 그거다. 초파리를 봐라. 이 말이야, 초파리. 초파리를 봐도 다 해놨다, 이거야. 얘들이 초파리 나와가지고 뭐,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교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물어봐도 되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초파리 교미하는 데까지 다 주도 면밀한 그 프로그램을 세워놨는데 하물며 자 하늘 공중에 난 새를 보냐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너희 사람인데, 너는 초파리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거 해놨다고. 제발, 신뢰해달라. 근데 요 놈의 신뢰가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서 가자. 내가 이거를 또 잊어버렸구나. 그렇지. 예.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그 투쟁만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투쟁에서 꼭 승리하셔서 예. 아, 여러분 놀라운 사랑의 승리, 생기의 승리가 여러분의 유전자 차원에서 조금 반사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